한번 컨디션 체크 한번 쓱 해볼게요. 아, 앞머리 너무 길다.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한 5분 정도 쓰고 있다가 벗을게요. 원래는 이거를 마음대로 들어오면 말하겠습니다. 더 들어올 때까지 좀만 기다렸다가. 예, 이거는 좀만 있다 이거겠다. 너무 궁금해서 잠깐 펼쳐봤는데. 아무튼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가 제 진짜 생일이었지만은 하루 늦게 찾아왔습니다. 우선 어제 제가 이제 못 찾아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위버스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막 이제 제 생일이 이제 모아들 생일인 것처럼 너무 축하해주고 너무 좋아해주고 되게 행복해하는 모습 많이 봐서 저도 많이 즐거웠어요. 그냥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뭔가 내 생일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다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콘서트가 제 생일 이틀 토일 월화 이틀 전이었으니까 이틀 전에 생일을 또 미리 축하받았잖아요 콘서트에서. 그런 기억도 처음이었고, 왜냐면은 그 태연이었나 연준이 형이었나 한번 콘서트 도중에 생일 축하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되게 와 되게 기분 되게 좋겠다, 약간 나도 나중에 저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또 좋은 타이밍으로 축하를 받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역시 콘서트 때 일요일에 축하해주겠거니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상은 했지만 이게 막 공연한 지막 2시간 이렇게 지나고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예 깜빡하고 있다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모아들 들어온 것 같으니까 저 롤링페이퍼 읽어도 돼요? 그러면은 읽어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읽거든요. 나이별로 읽어볼게요. 일단 마티 형부터. 티오 점 수빈. 안녕 비나 준이 형이다. 생일 축하 포카한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지만 사이사이에 여유와 행복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자꾸나. 늘 뒤엔 형이 있다. Love you. 라고 적어줬고요. 범규가 티오 점 불꽃 카리스마 리더 수빈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님이 제일 사랑하는 동생 범규라고 합니다. 어느덧 형님의 생일이 다가왔네요. 앞으로 4개월 동안 매일이 형님의 생일처럼 극진한 대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형님. 동생 범규가. 그리고 태연이가 사랑하는 리더 수빈이 형.
올한해참 길었는데 고생이 많았어. 하지만 우린 남은 길이 더 많이 남았지. 그 곁에 내가 또 멤버들이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생일 축하한다 라고 적었고요. 휴닝이가 안녕 나의 껌딱지형. 형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야. 벌써 데뷔 이후로 5번째 생일을 맞이했네. 오늘 하루 행복했어? 지금 모아분들과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누구보다도 형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고, 형은 정말 리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 네명 전부 형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우리 오래오래 함께 끝까지 달리자. 나 정말 연습생 때 형을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 정말로 좋은 사람과 함께 데뷔해서 행복해.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해. 라고 적어줬네요. 좀 감동인데요? 왜냐면은 사실 약간 제가 계속 읽고 싶어 했던 게 얼핏 봤는데 분량이 좀긴 거예요. 원래 멤버들 이런 거 롤링페이퍼 쓰면은 이렇게 길게 잘못 쓰거든요, 다들. 근데 얼핏 봐도 길길래 되게 궁금했는데 다들 참 고맙고 예쁘게 잘 써줬네요. 이렇게.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자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제가 이거를 콘서트 사운드 체크 때 쓰려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또한 3개월 전에 샀나? 되게 미리 사고 사체크 때 써야지 했는데 제가 이제 연준 형이랑 옷을 바꿔 입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블랙 부스탕 입는 거였고 하나가 좀 양털 옷에 좀 이렇게 러버 비니를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준이 형한테 물어봤죠. 그 바꿔 입을 거면은 형 무스탕으로 입을래요? 아니면은 이걸로 할래요? 라고 했는데 연준이 형이 뭔가 이런 비니는 형이 따로 개인적으로 많이 썼으니까 좀 많이 안 보여준 무스탕으로 가는 게 새롭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무스탕을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평소에 뭐 사복으로 이런 걸 쓰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사책 때한번 쓰려고 산 건데 쓸 일이 없어져갖고 이럴 때라도 한번 쓰자 마인드로 한번 쓰고 왔습니다. 자, 이제 벗을게요. 어울리나요? 이것도 살려고 했는데 되게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살까? 뭐 하얀색으로 살까? 아니면 뭐 핑크색 토끼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너무 너무 튀는 거 사면은 좀 약간 좀 민망해서 최대한 무난한 걸로 하나 샀는데 또쓸 날이 있을라나? 맞아. 케이크는 뭐 같아요? 약간 솔직히 저는 이제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거 없었는데 설명 듣고 아 했었어요. 이게 약간 모아봉을 좀 형상화한 케이크라고 하시는데 듣고 보니까 약간 색깔도 다 모아봉에 있는 색깔이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 이제 곧 있으면은 모아봉 새로운 버전 나오잖아요. 약간 정든 모아봉 떠나보내기 전에 기념하는 겸 아까 하다 못한 생일 축하를 마저 마무리하고 같이 불러주세요. 이거 민망한 노래라도 틀까요? 생일 축하 노래 바장쪽. 다른 노래로 할게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또 멤버들이 같이 와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멤버들이 회사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다들 너무 축하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대면으로 축하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서 뭔가 콘서트 날에 가슴이 되게 뭔가 찡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어제 생일날에 너무 많은 폭식을 해서 케이크는 잠깐 남겨둘게요. 어제 진짜 한 하루 동안 거의 막 일주일치 식량을 먹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엄청 부어있는 거예요. 아, 오늘 하루는 좀 자제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연준이 형한테 제일 먼저 축하받았습니다. 되게 의외의 인물이 맨 처음으로 해줘갖고 몰랐어요. 연준이 형이 거의 12시 되자마자 축하한다 해서 고마워요 형. 오늘 안무 레슨도 했거든요. 그래서 안무 레슨 하면서도 또 쌤들한테도 축하받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분들한테 대면으로 축하를 받아서 이거 진짜 너무 많은 선물들도 너무 주셔갖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도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어떤가요? 오늘 막 선물 받은 건데 바로 입고 온 거예요. 태연이었어요. 생쭉 땡큐. 이거 어떻게 끄지? 아무튼 제가 오늘 헤매를 할 일이 좀 있었었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헤매를 할 일이 있었어서 헤어에 좀 스프레이를 뿌렸더니 머리 만지기가 쉽지 않네요. 시간 늦었는데 밥은 먹고 온 거지. 저한 12시쯤 점심 먹었습니다. 중식 먹었어요, 오늘. 저 쟁반짜장 먹었고. 여러분 지금 독감 되게 유행 중인 거 알죠? 약간 저희 팀 내에서도 좀 감기가 돌고 있어서 멤버들이 좀 힘들어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밥잘 챙겨 드시고 콘서트 날 어땠어요? 더웠어요? 추웠어요? 저는 너무 추운 날씨였잖아요 저희 콘서트 할 때. 근데 고척돔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긴 또 덥더라고요. 이게 난방을 되게 잘해줘서 모아분들이 밖에 너무 추우니까 이제 진짜 꽁꽁 싸매고 왔다가 여기 돔 안에서 다들 너무 더워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저희는 무대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난방을 좀만 줄이면 안 되나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생일날 TMI요? 생일날 TMI? 태연이 어머님한테도 생일 축하가 왔습니다. TMI. 생일날 멤버들이랑 찍은 사진이 있냐?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셀카를 사실 진짜 뭐 어디 올릴 거 아니면은 진짜 안 찍어서 안무래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뭐 없었어요. 그냥 이제 시작하기 전에 쌤들이 와 수빈 씨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그래서 안무레슨 하다가 안무레슨 제가 거의 끝나자마자 바로 여기 왔거든요. 첫콘 갔다가 독감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콘서트 다녀오고 감기 걸린 사람들이 꽤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희도 그러고 있어서 지금. 저는 콘서트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막 코도 막히고 기침도 엄청 많이 하고 좀 약간 좀막 되게 몸이 막 이렇게 축 처지고 다운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기 걸렸나 했는데 이제 콘서트 이틀 끝내고 나서는 몸이 이렇게 좀싹 나았거든요. 근데 이제 멤버들이 콘서트 끝나니까 막 되게 감기 증상이 막 오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의전 팀, 뭐 다른 스태프분들 다 약간 감기가 계속 돌고 있어서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요즘 지금 감기 엄청 독하잖아요.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인스타는 언제 올릴 거냐고요? 나도 11월 정리해서 올릴라 했는데 벌써 12월 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자 써달라고요? 근데 저 머리가 너무 길어요. 조금 정리를 할까 싶다가도 정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할 순 없지만 저기 내일 되게 좀 재밌는 촬영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촬영이 재밌는 거 아니고 좀 진지한 촬영인데 조금 컨셉이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일 되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기대된다고 해야 되나? 재밌을 것 같아요. 딱 이제 촬영하려고 준비 다 하고 멤버들이랑 이제 다 같이 만나면은 스포 해달라고요? 이건 근데 진짜 약간 스포할 수 있는 그건 아니어서 생파 사진이요? 생파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귀엽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접혀 있었는데 케이크는 저 내일 근데 진짜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약간 오늘은 조금 먹을까요, 그냥? 좀만 먹죠. 초코바나나.
아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꾸덕하네. 신나온다. 맛있긴 한데, 진짜 맛있는데, 딱한 다섯 입 정도까지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생일 축하한다고 다들 좀 많은 데에서 케이크를 보내주셨는데, 왜 이렇게 너무 예쁜 디자인으로 해주시니까 아까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디자인 망치기 싫어서 뒤에만 퍼먹고 있는데. 맛있긴 하다. 것도 단 건데 되게 엄청 꾸덕해서. 스윗드림즈 첫 불렀던 후기 알려달라고. 스윗드림즈도 원래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진짜 막 거의 당일 날 엄청 막 급하게 이제 하는 게 어떠냐, 뭔가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하기로 했고. 저는 약간 이렇게 그 얘기 나눴을 때도 너무 다급하게 결정되고, 너무 이렇게 좀 대충 결정하고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였어서, 굳이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솔직히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 저 없는 동안 이제 다른 멤버 4명이랑 그리고 시제분이랑 같이 저 없을 때 미리 이미 정해놨더라고요. 그냥 저 생일 축하하고 스윗드림즈로 같이 이어서 넘어가자.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다 정하고, 이제 저한테는 멘트 때 그냥 해피 풀즈 아니 멘트 때 그냥 스윗드림 하죠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서 위로 되는 건가 했는데, 저만 모르고 이제 다들 치밀하게 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스윗드림도 사실 이렇게 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되게 이벤트성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딱 잠깐 됐던 건데, 그거를 라이브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서.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나오면서 이렇게 눈막 내렸잖아요. 그게 되게 그림도 너무 예뻤고, 그냥 뭔가 우리 멤버들이랑 모아들을 위한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막콘 때 약간 글썽글썽했잖아요. 막 근데 저 진짜 좀 놀랐거든요. 멤버들이 멘트를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연준 형이 이제 너무너무 진솔하고 좀 깊은 속마음을 이렇게
꺼내면서 스타트를 끊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태연이가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는 진짜 제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내 멤버들이랑 만난 게 제일 기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뭔가 딱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다시 뭔가 상기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막 거진 10년 가까이 얘네들이랑 같이 살고 지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무뎌져서 그냥 좀뭐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고, 얘네랑 24시간 365일 붙어 있는 게 당연했고, 뭔가 얘네랑 무대하는 것도 되게 당연했고 이랬는데, 약간 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뭔가 상기되면서, 내가 이렇게 네 명이랑 만나서 다섯 명이서 같이 무대하고 이렇게 거진 10년 가까이 별탈 없이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 것도 되게 나참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이제 막 생각이 들면서, 뭐 되게 무뎌졌던 감정이 뭔가 이렇게 다시 예민해지는 느낌이었어서, 찡했어요. 살 빠졌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빼려고 뺀건 진짜 아닌데, 요즘 진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막 저녁 시간도 따로 없고 이래갖고, 뭔가 점심만 먹고 하루가 막 끝난 적도 있고, 뭐 되게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밥을 잘못 챙겨 먹어서, 왜냐면 제가 요즘에 당장 어제도 그랬고, 그냥 숙소 들어가자마자 바로 잠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무조건 씻고 잠드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퇴근하자마자 잠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루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저녁 안 먹고 야식 최근에 먹은 적 거의 없고 이래서 살이 계속 빠졌나 봐요. 지금 숙소에 체중계가 고장이 나갖고, 제가 지금 몸무게 안 재본 지막 거의 반년, 막 1년 이렇게 됐는데, 살이 빠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수빈 씨막 볼이 막 패였어요, 너무 홀쭉해요, 막 수빈 씨막아막살 많이 빠졌는데요, 몇 킬로예요? 계속 물어보셔갖고 빠졌나 보다라고 체감은 하고 있었어요. 이제 콘서트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막 진짜 미친 듯이 먹고, 내 생일 때는 또 생일이라고 미친 듯이 먹고 이러니까 이틀 동안 막 일주일치 음식을 먹다 가서, 지금은 좀 아마 쪘을 거예요. 요즘 심이 뭐냐고요? 저 도둑맞은 집중력 한 80페이지까지 읽었나? 아니 180이었나? 80이었나? 그 언제부터 읽었더라고? 내가 그 아마 체이싱 더 필링 활동 시작 때부터 읽었었는데, 그 비하인드에 나왔더라고요, 그 책이. 그 책을 제가 막 저도 최근에 좀 느끼고 있어요. 체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되게 멍때리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막 핸드폰을 쥐고 있어도 뭐 메신저를 하다가 뭐몇초 있다가 유튜브 들어갔다가 뭐몇초 있다가 뭐
인터넷 들어갔다가 뭐 이러면서 막 너무 금방금방 이렇게 막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아, 내가 약간 좀 하나에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에 그게 있길래 제가 사봤거든요. 그것도 읽기 시작할 때 이것만큼은 진짜 읽을 때 절대 딴짓 하지 말고 꼭 집중 있게 읽어보자. 책 제목이 집중 맞은 도둑력인데, 아니 도둑 맞은 집중력인데, 그책 제목 값은 해야지 하고 이제 진짜 진짜 집중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도 한 지금 한 5분의 1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고 후기 남겨볼게요. 몇년 만에 읽어보는 독서여서 아 쉽지 않더라고요. 집중도 너무 안 되고 읽으면서 자꾸 딴 생각하게 되고. 진짜 도둑맞았다고요? 그니까요. 애들이 제가 읽고 있으면은 페이지 검사를 계속해요. 몇 페이지인지 읽고 있으면은 아, 이형 저번에도 여기 읽고 있더니 또 읽고 있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긴 하더라고요. 약간 아까 봤던 댓글이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그 가슴팍에 약간 멍든 거 다들 물어보셔서, 네, 이거 저도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콘서트를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들어 있더라고요. 콘서트 하는 동안은 잘 몰랐는데 이제 환복하려고 딱 벗으니까 이렇게 막 멍이 들어 있어서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했는데, 그냥 사실 이제 뭐 멍은 진짜 이따맣게 들었는데 엄청 크게 들었는데 아프진 않아요. 그냥 색깔만 좀 변색됐고 이렇게 진짜 막 꾹꾹 누르지 않는 이상 별 통증도 없고 그냥 그래서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딱이 나시 같은 거 입었을 때그 위까지 나시가 딱 덮어줘갖고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서도 막 엄마였었나 누나였었나 가슴팍이 멍든 거구나 물어보시길래 다 봤나 보네. 그럼 모아분들도 다 받겠다 걱정하실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안 아파요 하나도. 걱정 마세요. 이제 벗을게요. 나 이거 좀 무거워갖고 머리가 뜨겁다. 상처를 보여달라고요? 너무 좀 깊이 있어서. 미역국 먹었냐? 미역국 먹었습니다. 딱 생일날에 먹었어요. 미역국은 진짜 평소에는 거의 안 먹다가 1년에 딱한번 생일날에만 먹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투두 스프 해달라. 저희 지금 그거 나왔잖아요.
패션 대결인 패션 대결 나왔잖아요. 그 어디까지 나왔죠? 근데 그거 하면서 진짜 재밌긴 했어요. 그 촬영하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보진 않아서 이제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태프분들도 되게 즐거워하셨고, 그막 헬멧 해주시는 분들이 원래 저희 투수 촬영할 때다 대기실에서 이제 쉬고 계시는데 다 구경 엄청 다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패션 대결을 막 진짜 부담도 너무 되고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진짜 막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나눠서 할줄 모르고 좀 가볍게 하는 건줄 알고 저희가 막 전날에 이제 캐리어 받아서 대충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거 넣어두고 이렇게 좀 가볍게 쌌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막 일이 커져갖고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 점수가 제가 3등이었다고요? 중간까지 나왔어요? 상견례상 전까지 나왔다고요? 상견례? 나 어떻게 입었더라? 아 이거 좀 대화하고 기억이 안 나네. 상견례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나 상견례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근데 상견례는 어떻게 입고 가야 돼요? 약간 블레이저를 입어야 정장은 너무 헤비한가? 내가 누구 상견례 하는 걸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좀 차려 셔츠 정도? 보통은 정장 입는다고요? 누나 상견례 안 갔냐고요? 생각해보니까 나 갔던 것 같아요. 누나 상견례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한 중학생 때쯤 아닌가 고등학생 때인가? 너무 좀 내가 어릴 때 갔던 거고 사실 나는 그 나이 때좀 상견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서로의 좀 가족들과 인사하는 시간이라는 것만 알고 뭔가 그렇게 헤비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때 가서도 조금 놀랐는데 이게 막 되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막 서로 이야기 나누고 담소 나누고 이런 건줄 모르고 되게 좀 가벼운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막 서로 소개시켜주면서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간다 했을 때도 되게 편하게 입고 이제 막 어렸으니까 편하게 입고 그냥 코스 요리 먹으러 간다는 생각이 그냥 마냥 신났었는데 코스 요리가 너무 느리게 나오니까 막 짜증나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때 누나랑 우리 매형이 어떻게 입었었더라 기억이 잘 최근에 제가 누나랑 조카를 친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조카가 아들인데 아기 때도 진짜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아기 때 모습이 약간 제 아기 때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너무 뭔가 예쁘게 자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다 있었는데 애가 지금 한 1.5살 정도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약간 내 팔이 안쪽으로 굽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본 아들 애기들 중에서 우리 누나 아들이 진짜 제일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게 생겨서 진짜 얘 이제 큰 모습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막 애기들을 막 좋아하는 편 아닌데 조카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애가 막 생글생글 잘 웃어갖고 걔가 계속 저한테 아빠라고 했었나 엄마라고 했었나 그래도 이제 저한테 얼굴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있으면은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얼굴 들이대면서 아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귀여워서 약간 애기들의 매력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 조카로. 그러다가도 이제 막 울면서 막 찡찡대고 이러면은 너무너무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조카 만나면은 같이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로. 모아공2 언제 나오냐고요? 글쎄요. 내년 초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년 한 2분기? 1, 2분기? 근데 커버고 관련해서 댓글 되게 많았어갖고 얘기를 할까 말까 계속 하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커버곡 사실 녹음은 진짜 너무나도 진작에 끝났었고 이제 최대필 활동 끝나자마자 이제 녹음 시작해서 이미 너무나도 진작에 딱 녹음 두번 하고 끝났거든요. 이틀만 하고 끝났는데 한 10월 말인가 11월 초인가 그쯤 끝났는데 좀 약간 이제 음원만 내기에는 너무 아쉽고 약간 되게 뭔가 더 이렇게 좀 잘하고 싶어서 같이 영상도 한번 같이 찍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영상을 찍어야지 이제 음악이랑 같이 편집을 하는데 지금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대로면은 올해 안에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이제 시간 나면은 해보려고 하는데 좀더 기다려 주세요. 모아봉 2본적 있냐고요? 저희도 못 봤어요. 그리고 중국에 간다고 이제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내일 모레 중국을 처음으로 가보거든요. 우리 어디 지역 가더라? 수저 가는데 중국은 진짜 그제 주위에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희도 처음 가보니까 되게 기대 반
떨린 반.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은 어떨지, 또 거기 풍경이랑 날씨는 또 어떨지, 또 사람들은 어떨지. 되게 좀 짧게 있다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간 김에 좀더 약간 있고 싶었는데, 한번 잘 다녀와 보겠습니다. 아, 그러네. 휴닝이가 다녀왔구나. 그러네. 휴닝이가 중국 다녀왔구나. 중국에는 저희 팬사인 하러 갑니다. 대면 팬사인회. 뭔가 팬사인회를 이제 한국에서랑 일본에서랑 만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도 하러 가니까 이제 뭔가 한국이랑 일본도 되게 팬사인회 문화가 엄청 다른데, 중국의 팬사인회 문화는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소통은 잘될것 같다? 그러게요. 근데 진짜 그러게요. 그 통역 서브님 계시려나? 물어봐야겠다. 뭔가 일본어는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게요. 그럼 물어봐야겠네. 근데 드레스 코드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저희 시어 PD님 왔잖아요. 마지막 날에 오셨는데, 이제 막 코트에다가 목도리까지 막 이렇게 막 꾸며서 오신 거예요. 저희가 어우 시형님 왜 이렇게 꾸미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셀럽이야 셀럽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범규가 아 시형님 드레스 코드 안 맞추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막 범규가 아, 이걸 왜안 맞춰? 이러면서 찡찡찡 막 이렇게 해갖고, 시형님이 어 드레스 코드 뭔데 분홍색이었어요? 아 자기 진짜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무조건 맞췄다. 이러면서 이제 막 같이 오신 분들한테 왜 드레스 코드 나한테 안 알려줬냐고, 나도 이거 맞춰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다음에는 드레스 코드를 시영님께도 알려드리면은 되게 흔쾌히 맞춰와 주실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다음 드레스 코드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영님도 약간 좀 되게 귀여우셨던 게, 오자마자 약간 더우셨는지 막 코트랑 이렇게 목도리를 막 풀으셨었는데, 이제 사진 찍을까요? 라고 하니까 오 잠시만요 그러더니 막 코트랑 목도리를 다시 주섬주섬 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영님도 또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단장하시는 거 보고, 되게 우리랑 다를 거 없이 되게 귀엽다 약간 이렇게 느꼈어요. 듣고 저희도 맞춰달라고요? 저도 진짜 맞추고 싶었는데 분홍색 옷이 진짜 진짜 단 하나도 없어서 못 맞췄어요. 딱히 근데 계속 물어봐 주셨지만, 아 아니다 아닙니다. 방종 언제야?
5에서 10분 뒤? 가요대전 스포? 나 아직 저희 가요대전 아직 준비를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 전에 있는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가요대전이 이제 슬슬 배워야 할 때라 저도 가요대전을 뭐 하는지 아직 못 들었어요. 이제 그 전에 가요대 축제 있고, 또뭐 있지? 다들 뭐 어디는 나와? 어디는 나와?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게저잘 모르겠어요. 너무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12월 25일에는 뭐 해?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가요대전에 있겠죠? 가요대전이 항상 그때 하잖아요, 그죠? 다른 멤버들은요? 다른 멤버도 언제 오냐고 하시는데 지금 회사엔 저밖에 없습니다. 멤버들은 지금 다른 곳에 있고, 지금 사실 근데 뭔가 이 연말 시상식 외 것도 저희가 좀 이것저것 뭐막 촬영하고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과정이라서 되게 겸사겸사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바쁜 시즌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 선물 뭐 받았냐면 되게 많이 받았어요. 디퓨저도 받았고, 퍼퓸도 받았고, 옷도 받았고, 케이크도 진짜 많이들 주셨고. 이것저것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영양제들도 많이 받았고, 케이크들도 되게 너무 감사했던 게 주문 제작으로 진짜 예쁘게 이런 것처럼 주문 제작으로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멤버들이랑 잘 먹었습니다. 멤버들이랑도 잘 먹고 좀 회사 분들이랑도 같이 먹고. 이제 원래 콘서트 끝나고 회사 분들이랑 다 같이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틀 동안 너무 이렇게 불사질러서 다섯 명다 회식 못 가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겠다고 이렇게 저희는 회식은 참여는 따로 안 하고 콘서트 끝나자마자 숙소 가서 쉬었습니다. 아, 이게 한 3개월 만에 하는 콘서트였나?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저희가 콘서트를 30번을 했잖아요, 샌리스트 그걸로. 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앙콜 콘서트 때는 샌디스트랑 의상이랑 멘트도 바꿔보자. 네. 그럽시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끊겼다. 연결이 좋지 않아서 지금 모니터링 안 되는데 댓글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김에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진짜 느꼈는데 여러분 물 진짜 많이 마셔야 돼요. 제가 물을 콘서트 준비하면서 물을 진짜 안 마셨었는데 그때 진짜 막 기관지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콘서트 끝나고 물을 진짜 미친 듯이 막 먹었더니 지금 다 회복됐어요. 기침도 안 하고. 캡처 타임을 한번 다들 이제 모자 써달라는 말도 많았었고. 앞머리를 올리고 써볼까요? 하지 말까? 아, 왜냐면 아까 그 라이브 켜기 전에 앞머리를 키고 아, 이거 올리고 써봤는데 그 약간 좀 너무 사람이 초췌해 보인다 해야 되나? 제가 눈 화장은 지우고 왔는데 이게 여기는 다 칠해두고 눈만 지우니까 여기가 시꺼매서 막 한번 해볼게요. 이제 모니터링이 안 되거든요. 한번. 괜찮을 거라 믿고. 괜찮겠지? 아, 눈화장 치우지 말 걸. 저도 솔직히 약간 이런 거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를 일상에서 쓰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기회가 되면 약간 무대 의상 이런 걸로 써보고 싶었는데 이미 뭔가 이제 무대 의상으로 쓰는 시기가 지나버린 것 같아서 한번 개인적으로 사서 써봐야겠다. 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거 막산지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어디 쓰고 나가기가 너무 좀 너무 헤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은 써보고 할게요. 그러면은 한번 또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엄마가 전해 달래요. 엄마가 모아분들한테 고맙다고. 꼭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주셔서 또 고맙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공식 일정으로 만나는 게 언제죠? 가장 최근에?
가요대축제네, 그죠? 그 팬사인회를 제외하면은 이제 방송에서 보는 건 가요대축제인 것 같은데, 또 저희 가요대축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가대축 돼 봅시다. 그리고 또 중국에 계신 모아분들은 또 중국 팬사인회도 오고. 파이팅, 파이팅! 청바지 잘랐어요. 안녕.